저번 봤을 때 뚜껑이 되면 시간이 이제 거의 25분 지났어요, 사실. 그래서 뚜껑을 눌러서 불을 빼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민 부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주도에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2016년도에 남편하고 제주도에 갔을 때 갔던 곳인데 너무 좋아서 이번에 부모님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자연 속에서 힐링도 할 수 있고 저격 프로그램도 있어서 지친 팔의 피로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토의 일부분의 영상과 마지막에 저격을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저만 알고 싶은 것인데 여러분들께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뿌리는 하는데 가지가 둘이 나와 살다가 하나가 됐습니다. 우와. 사랑의 나무 열리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열리지가 열아홉 그루나 있어. 왜 이렇게 많으냐? 숲이 빽빽하다 보니까 지들이 햇빛 찾아 나가다가 만나서 접목이 됐죠. 여기도 있죠.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붙으기만 한 게 아니라 양분도 공유합니다. 가지와 가지가 만나서 하나 된 건 가지짓자를 써서 열리지. 나무와 나무가 만나서 하나 된 건 나무 목자를 써서 열리모. 다 사랑의 나무로 표현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있으니까 붙은 건 아니에요. 식물들은 껍질이 벗겨져야만 상처가 나야만 접목이 되죠. 이렇게 있으니까 바람이 불었어. 상처가 났어요. 그 상처를 상처로 안고 갔으면 아픔과 미움만 남았을 텐데 얘네들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안아줬더니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상처로 안고 가면 아픔과 미움만 남은데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내 가족이 왜 나에게 그랬지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이해하고 용서해 줬을 때 그 이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같이 오신 분들끼리 내 친구여서, 내 동료여서, 우리 가족이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손을 한 번씩 꼭 붙잡아 드리세요. 서로 서로 안아 드리세요. 다 표현하셨나요? 저 해설을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예, 내 호주머니에서 율곡 선생님을 꺼내서 맛있는 거 사드리지 않았지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했더니 들어올 때보다 표정이 밝아졌어. 표정만 밝아진 게 아니라 가슴도 따뜻해지셨을 거예요. 집에 가셔서도 사랑 표현 많이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갈등의 길로 걸어왔습니다. 갈등은 사람마다 다 겪고 살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갈등부터 내가 해결 못하는 크나큰 갈등까지 모든 분들이 오늘까지 겪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욕심 때문에 마음에서 갈등이 오죠. 어원은 식물에서 왔습니다. 덩쿨에서 왔어요. 한자어에 보면 칡나무 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쓰는데 칡과 등나무는 절대 화합하지 못하고 계속 어긋나는 걸 갈등이라고 하죠. 왜? 칡은 항상 오른쪽으로만 감아 올라가고요. 등나무는 항상 왼쪽으로만 감아 올라가기 때문에 둘이 절대 화합하지 못하고 계속 어긋나. 정말 그럴까 궁금했는데 여기 칡이 처음부터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갔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 자국은 등나무가 감겼던 자국들이에요. 왜 죽었죠? 맞아요. 칡 때문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가운데 나무가 점점 굵어졌고요. 칡이 위에서 눌렀기 때문에 등나무는 죽고 말았어. 등나무가 죽고 나면 칡이 눌룰랄라 잘 살아야 되는데 어느새 인연 속에 소문난 것도 쫓아와. 그럼 이번 누가 죽었어요? 속에 있는 칡이 죽었죠.
그래서 이 나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연이나 사람이나요, 승자가 늘 승자가 아니고 패자가 늘 패자가 아니라고, 우리에게도 반드시 반전의 기회는 오니까 열심히 살라고 얘가 말해주고 있는데, 아무리 친한 사람끼리도 미묘한 갈등은 다 있죠? 이 숲속에도 큰 나무와 작은 나무와의 갈등이 있는데, 갈등의 조화를 잘 이루면 행복하고요, 갈등의 조화를 잘못 이루었을 땐 깨집니다. 근데 환상숲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조금씩 양보하면서 갈등의 조화를 잘 이루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여행 되십시오. 네, 이동하겠습니다. 숲은 우리 가정을 살린 숲입니다. 애기 아빠가 금융업계 전무로 있었는데 47에 뇌경색이 왔어요. 왼쪽 뇌가 막히니까 오른쪽이 마비가 와서 양치질도 못하고 자기 이름도 못 써서 서울에 있는 재활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거기 갔더니 주판알 5개로 움직이고 보도를 풀고 잠그고 자전거 페달을 손으로 돌리게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내려왔어. 왜 못했느냐? 젊으니까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데 말도 어눌하죠? 오른팔 오른다리가 마비가 오니까 고집만 세지고요, 병원 생활 못 이겨내더라고요. 할 수 없이 집에 와서는 우리가 걸어온 탐방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20년 넘게 다닌 회사도 병신되니까 못 갔고 친구들도 못 만나니까 당신이 걸어갈 길이라도 만든다고 이 길을 혼자서 3년 넘게 만들고 나더니 아주 건강해졌어. 어느 정도 배드민턴 대회 가서 상 받아올 만큼 청기노설 77의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왜 건강해졌냐 생각해봤더니 숲에 들어오니까 피톤치드가 우리 눈속, 코속, 입속,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건강해졌고 돌을 움직이니까 작업치료가 된 거였어요. 이제 건강해지니까 뭔가 할 일 찾느라고 처음에 시작한 게 학년별, 계절별 교과별에 맞게 학생들만 봤다가 8년 전부터 이렇게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애기 아빠 혼자 시작한 일이죠. 83세만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매표를 봤어요. 안방에 어서 오십시오 하고 유리창 하나 달고 텃밭 밀어서 주차장하고 밖에 환상, 숲 세 글자를 쓰고 시작했죠. 호기심 많으신 분들이 지나가다 들어왔어. 가정집인데 뭔 환상숲이라는 간판이 붙었지 하고 들어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80 넘어만 앉아있어. 할머니, 할머니,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님 말씀이 좋으셔요. 막 좋아, 막 좋아. 들어와 봐. 막 좋아, 막 좋아. 막 좋다고 하는 80 넘어를 외면하고 가기가 그래서 저 할머니한테 내가 맛있는 거 5,000원짜리 사드린다 생각하고 5,000원 내고 들어왔던 숲. 근데 서울에서 연구원으로 있던 딸내미가 아빠 프로그램 짜준다고 장기후가 한 달 받고 내려왔는데 한 달 갖고는 안 됐어요. 1년 휴직했다가 지금 8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못 올라갔어. 숲을 읽어주는 여자로 뿌리를 박았죠. 근데 어디에서나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오셨다 가신 분들이 숲의 주인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들은 누가 오셨다 갔는지 잘 모르는데 그분들이 집에 가서는 누가 제주도 간다고 하면 환상숲 가봐, 환상숲 가봐 하면서 홍보위원이 돼주셨고 소설책의 주인공으로, 만화책의 주인공으로 창원에는 4학년 환경교과서에도 나왔고요. 중학교 1학년 천재교과서에서 발행하는 과학책에도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숲이 되다 보니까 방송에도 나왔는데 서울에서만 살던 어떤 아줌마 저 처자 내 며느리로 찍었어. 남편 퇴근하고 오니까 제주도 환상숲에 우리 며느리가 산다고. 근데 그 아저씨도 왔는데 마음에 들었나 봐요. 명함 하나 갖고 가서는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은 몇 살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나이인데 친구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어도 결혼이 됩디다. 숲에서 아주 소박한 결혼식을 했고 공기업 다니던 사회가 발전소 사표 내고 숲으로 들어왔어요. 아빠 혼자 시작한 일을 딸이 들어왔고 제가 사표 내고 들어왔고 사회가 들어와서 번갈아가면서 해설하다가 이제 안방 맞은편에 매표소도 생겼고 숲을 돌고 가서 조격도 하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생기면서 직원들도 생겼어요. 오신 분들도 환상숲 하면 아, 그 아빠를 살린 숲, 가족을 모이게 한 숲, 가족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숲으로 기억하시면서 환상숲에서 심호흡 많이 하시고 가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겠고요. 생태계란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자연이 순리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생태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부탁드리면서 결론은 인간이
자연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동이랑 같이 구경해요. 너무 이뻐요. 아야. 너무 맛있어요. 발이 낮은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발한테 마음속으로 고생이 참 많았다라고 한 말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이 많았다. 나 발만 고생이 많지 않아. 발만 많아. 네, 너무 똑똑하십니다. 가문 대응이지? 네, 한 발 끝나면 다르시고 다른 한 발, 남은 속으면 다른 한쪽 발을 쓰시면 되는데 조금 팁을 드리자면 한두 꼬집 남겨놓으셨다가 숙소에서 홈클렌징이나 비누에 섞어서 세안하시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네, 전신에 사용 가능한 미용 성분입니다. 해줄까? 아니야. 확실해? 그럼 서비스 찬스 맞추면 끝이다. 동이가 이제 가만히 안 오네. 주인공이니까 지금 즐기고 있어. 이제 각질되고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쯤의 시간이 되면 반반으로 갈래요. 아 이제 됐다. 그만하고 싶다. 나머지 반분들은요. 아 이제 땀나기 시작해.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소금 마사지 시간이 되면 시간이 이제 거의 25분 지났어요. 사실. 그래서 뚜껑을 눌러서 불을 빼도 상관없습니다. 이 반대쪽도 해야지. 동이보다 발 부드럽게 사실 발 상태는 되게 깨끗한 상태예요. 이제 운동 동이 운동이보다는 발 이제 나 여기 좀 있을게. 갔다 와. 오, 오, 오. 오케이, 오케이.